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계시는 서영교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 예. 서영교 의원은 왜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시나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우리 공사했는데 전에 와보셨나요? 공사해서 이쁘네요. 아, 깨끗하고. 아, 깨끗하고 예, 예쁘죠. 예. 커졌는데요? 이게 다 우리 저 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내신 후원금을 갖고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아, 거기? 예, 네, 뭐 이상한 인테리어 업자가 꼈대잖아요. 김건희랑 가까운. 그런 데보다 훨씬 여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서영교님 정치를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청와대도 네. 계셨었잖아요, 전에. 네, 청와대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인가? 네, 네. 아니, 그 청와대 공사를 하는데 그냥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하는데. 아, 용산 공사를 네, 하는데 네, 네, 네. 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와서 공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고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계속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기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지 버릇 어디 갈까? 그게 이제 그전엔 반사체로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서 네. 대통령이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국민이 쳐다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부인까지 이제 뭐 이 집무실 인테리어의 이권에까지 개입한 의혹이 나오는 것은 가족이 대통령실 주변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설치되는 거죠. 예, 네. 설치되는 것이 가장 해악인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보수적인 어른들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지 마죠. 보수적인 어른들은 그런 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TK 60대 뭐 70대. 예. 그리고 국민의힘 뭐 이런 어른들로부터 지지율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네. 이 우리 서영교 의원이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 예, 24%까지 갤럽에서 떨어진 게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상상을 못했고, 그러니까 상상 못한 걸 자꾸 갱신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오르겠어. 무능으로 상상 못한 지지율 하락을 갱신하는 네. 그 유능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점치기에는 한 자리대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설마 10%대 이야기도 하는데 네. 설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는 꼴을 보면 거기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10% 지지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 전부터 우선 대국민 사과해야죠.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예,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고요. 그 이명박 때, 박근혜 때도 그 이렇게 코너에 몰려도 사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민 예,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국 그 시행령 쿠데타로 경찰국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가관인 것은 그 경찰국장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밀고 하고 밀정 역할하고 끈앞을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 정도 되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교육부 장관 사퇴시키려고 하고 이제 누수가 시작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죠. 그리고 또 인사검증단이라고 하는 법 위법한 검증단을 만들었으니 한동훈? 한동훈도 사퇴시켜야 되고요. 한동훈 사퇴하겠어요? 그래. 안 하죠. 안 하겠지. 저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계속 이제 국민의 지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헛발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상민은 사퇴를 안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 탄핵이 나오게 되겠죠. 그건 이제 국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슬기로운 탄핵이 필요하니까. 예. 슬기로운 탄핵.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하자 안 하자 이렇게 의원들끼리 의견이 나눈다 그러던데요. 안 하자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슬기로운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네. 그 이재명 의원이
탄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거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을 돌리던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어. 제가 다 봤거든요. 예, 예. 탄핵 대상입니다. 어. 탄핵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해 나갔잖아요. 탄핵해 나가는데 슬기로운 탄핵을 해 나갔거든요.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네. 받아서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사위원장이 탄핵을 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인데 권성동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맞다 맞다. 당시에 맞아, 권성동. 맞아요. 요번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하게 되면 그 탄핵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김도읍이거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아 이상민을 탄핵한다 그래도 법사위원장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인데 버티겠네 그럼.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이상민이 한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국 설치에 이제 김순호 경찰국장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나왔기 때문에 자기 내부 총질이 일어날 겁니다. 아, 이제. 그래요. 예, 김도읍 뭐 아니면 벌써 조경태가 사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저 김순호한테요? 저기 이상민 사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찰국 설치를요. 국민의힘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네. 이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진작부터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아. 네. 언론에도 얘기했는데 저쪽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요만하게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은희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아. 네, 탄핵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자체가 이제 당시 치안본부의 민주화 운동자들을 밀고 했다고 끊어풀이라고 밀정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스스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진짜 거의 사실 같은데 지금 사실이라고 얘기됩니다. 예.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당시에 그 우리 의원님도 민주화운동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하실 때 네네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예. 네, 저는 광주 얘기를 듣고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대 정외과 가서 기자나 아니면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작업을 했는데 네. 광주 얘기를 듣고는 전두환의 이빈 기자 전두환의 얘기를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외교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을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심장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운동을 통해서 이걸 알려나가는 게 이 제가 이기적으로 제 심장이 안 아픈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학생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해야지. 학생회장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님, 저도 이제 머리가 있는데 감옥 관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범민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마지막에 안 할 수가 없고 어머님이랑 상의를 못하고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배를 받았는데 내 딸을 어떻게 대학에 보냈는데 네. 너무 죄송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 한 번도 안 흔들리고요. 제가 치안본부 수배 받았거든요. 오. 경찰서도 아니고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선 어머님한테 치안본부 수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서영교 빨리 서대문에 자수하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럼 서영교 자수시킬게 그러고 이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야 경찰이 따라왔어. 여기 있지 말고 숨어. 어머니가?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했던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보약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도 하지 마라. 판막에 문제 있어서 아기를 갖게 되면 피가 모자라서 둘 다 죽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그 걱정이 크죠. 보약을 갖고 와서 보약 먹이면서 어떻게 숨어라 가르쳐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정학생회장이니까 모든 학생운동하던 친구들은 전두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모든 알리바이는 다 나한테만 맞춰라. 감옥은 나만 가자. 아무도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리바이를 받았고 저도 모르게 치안본부 수배를 받았고 치안본부에서 제가 물고문 당했습니다. 남영동 가셨어요? 네, 남영동에서. 그 침대에 이렇게 열면 변기 있는데. 네, 변기. 다녀오셨군요. 변기 있고 욕조가 있고 예. 제가 처음에 갔을 땐 제 배우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걔는 하는 게 맨날 그거예요. 예. 아. 욕조에 물을 잔뜩 틀더니 대걸레를 처음에 물을 잔뜩 틀어서 저기 나 빠뜨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또 대걸레를 막 빨더라고요. 그래서
대걸레 빤물에 또 빠뜨리나 보다. 그랬었는데 몇 년도예요? 1986년 12월입니다. 아, 가장 극심할 때네. 네. 87년 아이고. 1월에 박정철 열사가 닥치면 예. 억하고 예. 죽었다면서 사라졌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김순호 그 얘기를 그 사람을 그 특채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닥치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때 그 경감인가 하는 자였다고 하잖아요. 그 경감이 김순호를 예, 특채했다고 하는 거죠. 예,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을 불어라. 저는 총학생회장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클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그때 건대 사건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저한테 불고 이제 다 다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버텨냈고 뭐 물에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면 이제 또 어디 한양대 앞에서 만났다 그러면 한양대 앞에 갔다 와서 또 그날 밤 또 물에 빠뜨리고 저는 이제 다행히 살았고 드물어 사는 인생이다. 근데 제가 이제 구치소 가서 잡혀있는데요. 제가 또 거기서도 투쟁을 합니다. 제가 투쟁력이 좀 세서 지금도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징벌방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 심장병 진단서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넣어주시는 내 딸 아이는 내 딸 아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꺼내라 그래갖고 이제 또 징벌방에서 꺼내 나오고 그리고 저는 드물어 사는 인생이라 지역운동을 한 10년 했습니다. 무료도서대여실 지역에서요. 아 지금 그 지역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중랑구, 지역에서 중랑구? 중랑구에서 무료도서대여실 주부대학 그럼 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주십니다. 내 옆에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딸 치안본부에서 없어질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사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그럼 경찰이 언제나 저를 감시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제 아들, 딸 다 봐주시고 그리고 다 봐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 딸은 시장에서 컸습니다. 우유 먹으면서. 그럼 제가 어머니가 딸부터 우유 시장 쇼파에서 우유를 먹이셔요. 그럼 거기다 맡기고 저는 주부대학에 가서 아주머님들 공부 가르치는 거죠. 어머님들이 한글을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어머님들에게 한글을 띄게 해드리고 산수, 영어 이 공부하는 걸 한 10년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도 우유 먹여 키우고 딸도 우유 먹여 키우고 그렇게 하고 지금 몇 세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아 돌아가셨어요? 91이신데요. 이제 2011년에 어머님 파킨슨으로 몸이 굳어가셔요. 다 굳어가면서 이제 네가 나를 좀 돌봐라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서영교 면목시장 딸도 국회의원 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대변해봐.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빠 시켜갖고 제 후보 등록을 어머님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인 후보로 나오셨을 때 서민을 위한 정당을 네. 만들겠다 그러셨네요. 네네네. 아, 자기 서영교. 제 이름이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아.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 살아오신 과정이 이제 면목동 시장의 네. 딸 서영교.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특히 어머님 우리 지금 현재 서영교 의원님을 만드셨네요. 제가 네, 잠깐 어머님이 얘기했는데,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투사 예, 서영교로 그 서민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플랜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 경제를 책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국 설치하고 인사검증에서 자기 줄 세우게 하고 네, 네, 네. 이럴 때 경제를 책임져야지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면 경제를 책임지려면 경제 민생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실천단을 만들어서 부채에 시달리는 현장도 가고 있고요. 민생 실천단. 예, 민생 실천단. 그래서 그 현장을 지금 이하경 의원님을 중심으로 예, 그 부채가 고금리다. 그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서민금융을 그렇지. 만나서 연결해 나가는 그렇지. 작업. 그 다음에 부채가 이거 내가 보기에 악성 부채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생명에 시달리거든요. 네네. 이 부채 털어내는 일들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제 빚만 졌지. 그럼 이것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그렇게 민생 실천단에서 나오는 걸
의제로 발굴하고 입법화해야 되거든요. 입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거기서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 세금에다 이자 붙여서 다시 돌려드리는 게 하는 작업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를 1등 했습니다. 그래 제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법안들이 다 민생, 민생 법안입니다.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런 게 그죠? 네 사실은 민생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싸우고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기사만 나오고 아무리 법안 얘기라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만든 법안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손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손실 보상법을 만들어야 보상을 해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근거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즘 그 나이트클럽들 좀 다니시나요? 옛날하고 좀 달라서 나이트클럽이 대형 오락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환 때부터 그 전부터 대형 오락장이 조폭이 많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데는 자기가 내는 재산세의 16배 정도를 중과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중과세로 1억 6천을 또 내야 돼요. 근데 대형 오락장이 이 저기 그 뭐야 코로나 때 문 다 닫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산세 1,000만 원 내고 1억 6천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문 닫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거 내지 마라. 그것도 법을 만들어서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건 중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여러분이 많이 쓰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가 요청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받아주셔서 기재부가 30조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한 푼도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은 제가 90만 원을 내면 네. 100만 원짜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이득이 되니까 엄마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학원 원장님이랑 같이 학부모들 중랑구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지역사랑 상품 이게 이제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이니까 국가가 30조 원을 발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중랑구만 해도 한 200억 정도 발행합니다. 그럼 중랑구의 엄마 그 얘기는 엄마들한테 제가 먼저 들어서 그걸 하게 됐는데요. 엄마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코로나 시기인데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100만 원을 저희한테 카드로 줍니다. 네. 근데 그중에 제가 9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이 따라옵니다. 그럼 제가 이걸로 아이들 학원비를 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사실 학원 다니지 말라. 학교에서 다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주의긴 한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또 엄마들한테 쓰이는구나. 그리고 요 돈 중에 남는 돈은 또 시장에 가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예, 30조 원을 발행하게 하는 일 이런 게 제가 했던 일인데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는데 부동산이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했던 민생 법안들을 계속 챙겨나가는 일이 저희 최고위원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요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들이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하셨네요. 법안 고맙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그 오늘 상품은 많이 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남순현님이 지역구에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 궁금한 거는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네네네.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네. 민주당을 어떻게 쇄신할 거냐. 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 이제 거의 뭐 지금 확정적이죠. 예. 그럼 과연 이제 최고위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결합해서 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떻게 바꾸겠다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얘기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개혁과 혁신은 네.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것에 맞춰서 개혁과 혁신이 돼야 된다. 이기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 신뢰를 받는 것들이 개혁과 혁신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그렇지. 파헤치고 그들이 경찰국 설치해서 밀정이라고 의혹을 받는 사람을 안 쳤다. 그리고 법으로 경찰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때 치안본부를 설치해서 행안부 안에 치안본부를 설치해서 민주화운동가 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갖 국민을 통제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민주화운동이 되면서 경찰국을 밖에다 경찰위원
경찰청을 밖에다 둔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게, 안으로, 그게 91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안으로 다시 갖고 오려고 하니까 어. 이 위법하고 위헌 어. 헌법에 어. 모든 국을 설치하거나 이런 조직을 만들 때는 정부 조직을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해라 이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는 없는데 시행령으로 했으니 위헌하고 위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헌하고 위법하게 되면 탄핵시켜라 이렇게 또 법에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요? 어. 탄핵시켜라. 그 탄핵은 국회의원이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탄핵을 어떻든 할 수 있는 근거를 철저히 똑똑하게 그렇지. 야무지게 그렇지. 저들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아요 라면서 어. 법제처장에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전 법제처장들 다 위법하다는데 자기네가 임명한 법제처장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니 이 법제처장도 잘못된 해석을 내놨으니 법제처장부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탄핵하기 전에 먼저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철저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서 탄핵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려면 야무지게 대립을 해야 됩니다. 이 야무진 대립은 대결은 역사가 법을 만드는 근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탄핵된다 그러면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사실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경찰국 신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탄핵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의 업무는 정지되게 되는 거죠. 정지되게 되면 이 그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요것도 가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잡아 놔야지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이걸 위해서 지금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학자들 그리고 기존의 학자들 모두 다 똘똘 뭉쳤고 경찰들이 이게 그 헌법 네.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그리고 또 행안부라고 하는 기관이 대결하게 되는 거죠. 행안부가 이것을 만들어서 그 위헌소송을 저희가 걸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단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순조롭게 진행된 예, 의지만 있으면 해나가야지 되는 거죠. 지도부의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네. 될 수 있고 이상민 네. 장관을 탄핵시켜야 되겠네요. 네. 지도부가 그래서 슬기로운 탄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슬기로운 탄핵. 네. 예. 박근혜 때도 슬기로운 탄핵이 일어난 것은 어떻든 과정 속에서 그 위법한 것들이 최순실의 위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 탄핵 과정이 또 국민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네. 이러면서 그 탄핵을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 그걸 또 해나가야 되는 실무자입니다. 권성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탄핵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였죠. 그걸 예, 넘겨줬어 예. 왜? 예 예. 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딱 갖고 있으면 이거 다 하는 건데, 참 아까워. 정권을 가졌으니 정권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맞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넘기자 그랬어요? 그걸? 그러게 말이야. 지나간 얘기니까 뭐 하여튼 네. 뭐.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은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 외에 뭐 당원 중심의 정당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선 많이 변화했습니다. 분위기와 세상이 바뀌어서 당원들이 의견을 내거든요. 네. 당원들이 의견을 내면 그 당원 그게 참 현명합니다. 저희가 제가 법안 통과율 1등을 한 거는. 네. 지금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당원들이 얘기하고 국민이 얘기하고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법안 통과율이 통과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통과돼야 될 법안이 뭐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빨리 만들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는 정당 그럼 이기는 정당을 하기 위해서 당원과 국민과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사랑을 받으려면 똑똑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손실보상해. 근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빨리 손실보상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이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렇지. 거죠. 당원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줘. 글쎄.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졌어. 근데 이재명이니까 그만큼 정도 했어.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이야기를 해. 대장동?
언론 얘기하기 전에 경쟁하다가 경선 과정에서 먼저 나왔잖아. 그럼 대장동 이거는 먼저 그런 짓은 내부에서는 하지 말어. 내부에서 경쟁한다고 없는 거까지 만해가지고 이슈 파이팅하면 좋은 건 윤석열이야. 그런 짓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행안위 원장 했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라서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맞아, 그때 제가 본 대통령 거... 후보 됐는데 맞아. 제가 국정감사 하다가 잘 돼야 전 본전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여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만 실컷 받으면 행안위 원장 왜 그거 했냐고 막 문제 제기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장동 공부를 다 했죠. 다 하고 내용도 다 체크하고 다 했더니 아, 이 내용은 이재명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다 저쪽 애들이 해먹으려던 것들이다. 이렇게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박재호 간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죠. 이거 국정감사 이재명 거 합시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이제 난 위원장이니까 중립이니까 간사님이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전화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께서도 저는 1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제가 한번 나가서 국정감사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됐으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처럼 공부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이 별로고 별렀는데 완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잘했죠. 그래서 네. 당원들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좀 할 통로가 없잖아. 할 그렇지.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 통로를 이재명 후보도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게시판이나 문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당원들이 내는 내용을 청원 시스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잘못된 것을 청원 시스템으로 넣어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실제로 검찰에 기소되게 되면 당직을 그만두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기소가 되면 당직을 그만두는 저 기소됐거든요. 저도 기소가 돼서 재판도 전에요?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기소가 돼 그냥 던집니다. 막 세고 열심히 하면 그냥 던집니다. 이 정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기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기소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기소가 뭐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로 하는데 부정부패도 또 시우기 나름인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되고 아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조항을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시스템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꿔주자. 전교원님도 거기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군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분명히 그런 탄압이 그런 탄압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소유님 또 어디 가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중앙당사 2층을 개방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2층 정도는 개방해서 카페로 만들어서 거기서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맞아 그래야 돼 예, 좀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되시면 불러서 세미나하고 재밌게 웃고 제잘제잘 그리고 뭐 우리 그 개혁의 딸들이 와서 제잘제잘 어른들이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저희랑 얘기도 하고 그럼 버스킹도 좀 하고 아니 그럼 재밌는 국회의원 만나려면 너무 힘들어 전화해도 그 의원회 회관에 있는 여비서들이 안 바꿔줘 그러니까 그걸 그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나 그런 합법적인 공간이라든가 온라인 소통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죠 교육과 연수를 좀 활성화해서 교육과 연수할 때마다 교육 연수 실컷 하고 노래장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그 뭐야 뭐지 하여튼 간에 뭐. 춤추는 거 좀. 정노래자랑? 예, 춤추는 그 대회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춤추는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연설 대회도 좀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연수 파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파티. 당의 이름이 파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파티.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이거는 싶습니다. 이거는 파티고, 이건 정당이고. 네,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는 정당에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좋지. 파티. 그렇지. 제가 그 최고위원이 되면 교육연수 원장도 같이 하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최고위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님이 바쁘시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네. 아니면 최고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러닝하고 계신데 지금 네. 그러니까 뛰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라든가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 상황실장 그리고 행안위원장 하면서 네. 소중한 우리 자원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네. 양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예. 윤석열이 거기에 오히려 연루돼 있지 않았습니까? 곽상도가 연루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특검하자고 했더니 자기네가 발을 다 뺀 거거든요. 저는 그거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가야 그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박영수, 곽상도 그 부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곽상도, 박영수 저축은행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는지 그때 저축은행 비리의 변호사가 박영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 그거를 조사했던 책임자가 검사 윤석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저는 그거 특검 가야 된다고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추진할 수 있는 예,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이에나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좀 정의롭습니다. 광주 얘기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제가 박근혜 때도 박근혜의 그 문제점들을 꺼내서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서영규 의원이 활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집요하게 제가 정윤회와 최순실을 캐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잡아낸 것처럼 이런 걸 들으면 또 제가 이렇게 천성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내겠다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기는 정당 만들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데 늦게 나왔습니다. 말씀처럼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최고위원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지역구에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네. 정당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 네. 그러나 지금은 최고위원이 되어서 하이에나들로부터 네. 지켜내줘야지 되는 게 필요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려면 법안을 잘 만드는 실력자가 네. 필요합니다. 말만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거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1등. 제가 가장 좋은 법안, 가장 네. 따뜻한 예. 법안, 태완이법, 구하라법 이런 거 만들어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하라법 그런 데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권리당원 대의원에게 연설을 하고 나면 제가 투표를 받을 자신이 있는데 대의원 대회도 하기 전에 권리당원이 먼저 투표를 해버립니다. 예, 그건 완전 인지도 조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권리당원들에게 연락도 좀 주시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투표하자. 그 뭐 정청래 찍고 서영교 찍자 이러면 안 됩니다. 서영교 찍고 그럼. 정청래를 찍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서영교만 찍어 그냥. 서영교만 찍어주십시오. 서영교 찍고 뭐 정청래 서영교 찍고 박찬대 뭐 이렇게 가시되 서영교를 좀 찍어주십시오. 이재명 찍고 서영교 이렇게 찍어주십시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는 2006년에 같이 상금 부대변인을 했고요. 저희는 친구고요. 성남시장 할 때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 이런 거 했거든요. 불러서 강의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네. 여장부십니다. 최고위원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컹님이 하여튼 뭐 이제 최고위원 되셔야 합니다. 서영교 1픽 오케이. 서영교 찍고 누구? 뭐 서영교에게 힘을 주자. 누구보다 훨씬 낫다는데? 네. 이 사람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 누구지? 이름 안 밝혔어. 서영규 장군 화이팅. 서영규 최고다. 서영규 시원시원하네요. 특검 왜 안 하는 거죠? 아, 기호 2번이세요? 기호 2번입니다. 이 2번으로 윤석열의 기호 2번을 끊어내겠습니다. 지금 이 기호 2번으로 김건희와 김약간의 기호 2번을 끊어내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저기 뭐야, 지금 인천하고 제주까지 했죠? 네, 다음 주에는 어디인가요, 이제?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예, 그다음에 예.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예, 도와주십시오. 그쪽에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많이 연락 좀 취해 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서영교야, 최고. 아유, 바쁘실 텐데 또 지금 내려가셔야 되는 네. 모양이에요.
이렇게 유용한 부산 다녀오겠습니다. 아, 뉴스 코멘트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